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뉴욕 타임스지에 애플의 차이나 리스크를 다루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뉴욕 타임스가 세계적인 신문이지만 애플 같은 거대한 기업은 함부로 건들지 않습니다. 애플이 1년에 엄청난 광고비를 뿌리거든요. 뉴욕 타임스 기사를 보면은 저 사진에 보이는 사람, 닥터 거슬리입니다. 중국 전문가입니다. 닥터 거슬리가 2014년에 애플한테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경고를 했답니다. 근데 그 경고가 2021년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쉽게 말하면 애플이 차이나 리스크의 수렁에 빠져버린 겁니다. 닥터 거슬리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을 하기 전에, 야, 앞으로 차이나 시대가 온다는 걸 알고 미리부터 차이나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중국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 거의 모든 미국 기업이 닥터 거슬리한테 자문을 요구했는데, 2014년이면 스티브 잡스를 이어받은 팀 쿡이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을 한번 키워보려고 생각하면서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닥터 거슬리 박사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경영대 학장이었는데 이 애플의 중국 진출 방향에 대해서 좀 자문을 했나 봅니다. 그때 이제 거슬리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애플 차이나 리스크가 너무 크다. 지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첫째, 이제 지금 이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장점이나 후진 따오담으로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그때 닥터 거슬리는 이미 시진핑이 마오이스트, 모택동 주의자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 자, 그럼 시진핑 주석이 직후 나와서 중국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애플 너희가 심각하게 생각하라. 옛날에 장점이나 후진 따오담으로 개혁 개방을 나갔는데 그때 이미 닥터 거슬리는 중국이 이 마오식 공산주의 체제, 그다음에 권위주의 체제, 뭐 그리고 위대한 중화제국이 부활을 외치는 내셔널리스트한 국가로 변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중국 가려면 가지만 너무 차이나에 올인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식으로 차이나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했는데, 결과적으로 애플이 닥터 거슬리의 경고를 안 받았고 지금 차이나 수렁에 빠졌다는 겁니다. 뭐 지금 거의 모든 애플 제품, 아이폰, 아이패드, 뭐 컴퓨터 다 거의 다 차이나에서 생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차이나가 그 애플의 두 번째로 중요한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수입이 한 5분의 1, 20% 정도가 차이나에서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닥터 거슬리는, 야, 이제 늦었다. 지금 애플에게는 플랜 B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지금 그 차이나에 진출한 많은 미국 기업이 있는데 제일 차이나 리스크에 취약한 기업이 애플이라는 겁니다. 애플. 참 이거 잘 처리 못하면 진짜 애플이 위기를 맞을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0년간 서구의 기업들,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하면서 complicated dance with China를 했는데 이게 모든 게 오산인 것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점점 날이 갈수록 중국 공산당, Chinese Communist Party가 중국 기업뿐만이 아니고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도 완전히 컨트롤 하려고 그런다고 이제 뉴욕타임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리오트 호텔의 웹사이트가 얼마 전에 그냥 셧다운, 중국 정부에서 폐쇄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리오트 호텔 이제 고객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티벳하고 타이완을 독립국가로 표시했나 봐요. 신장 위구르 면화 강제 노동에 관해서 약간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나이키, 자라, H&M이 뭐 압수수색 당하고 난리가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왜 애플이 이렇게 많은 중국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차이나 수령에 빠졌나 이겁니다. 이제 그 팀 쿡 때문에 그 팀 쿡, 스티브 잡스의 카리스마가 원체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 뭐 애플 하면 스티브 잡스로 생각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이노베이션, 기술 혁신이거든요. 스티브 잡스를 이어받은 팀 쿡이 이렇게 보면 자기는 그런 카리스마도 없고 기술 혁신에 대한 크게 뭐 노하우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미국의 거대 기업을 보니까 거의 모두가 중국에 진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나에. 뭐,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트위터, 다 중국 못 찾는데, 야! That's the point. 저게 내가 애플의 CEO로서 나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내가 한번 차이나를, 미국 기업이 못 들어가는 차이나를 내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 이제 차이나에 올인을 한 겁니다. 어렵게 뭐 이 팀쿡이 차이나에 오라니까 중국 정부는 뭐 열렬 환영, 웰컴, 웰컴, 따따블 웰컴, 뭐 애플 그런 거죠. 왜냐면 세계적인 기업 애플이 중국에 공장 세우기 때문에 뭐 일자리 창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난 파격적인 지원을 애플이 공장 진입을 해줬답니다. 뭐 길 닦아주고 수도 뭐 전기 시설 해주고 하여튼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 중에서 최고의 지원을 애플한테 해줬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세운 반도체 공장을 제가 방문했거든요. 제가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에 그 공장 부지가 옥수수 밭이고 뭐 농민들이 농사 짓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야 저거 예, 농지 수용하고 하려면 한 몇 년은 걸리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이 예측한 것보다 반밖에 안 되는 절반밖에 안 되는 시간에 놀라울 정도로 빨리 공장을 완성했답니다. 이제 한국 기업이 이제 공장 건설 애로사항이 있어서 해당 성장한테 이렇게 애로사항을 얘기했더니 오케이 그 예를 들면은 매달 뭐 첫 번째 월요일 10시에 우리 성정부청사의 대회실로 애로사항을 갖고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한 시간에 이렇게 성정부 대회실에 가니까 단상에 성장이 딱 앉아있고 그 아래 대회실에 뭐 수도, 전기, 세금 뭐 관련되는 모든 기관장이 다 거기 앉아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단상에 올라와서 그 우리 한국 기업 보고 애로사항 얘기해봐라. 반도체 공장 짓는데. 그러니까 뭐 수도, 전기 그러니까 이 성장이 여기 수도, 전기 담당하는 기관장 일어서 보세요. 그러니까 딱 일었으니까 당신 이렇게 빨리 왜 안 해주는 거야? 다음 회의 끝때까지 빨리 결과 보게. 뭐 국세 이런 세무서장 부르고 이런 식으로 막 성장의 리더십을 발휘해갖고 빠른 속도로 공장을 건설한 겁니다. 이 차이나가 이런 걸 있으니까 애플이 거기에 뿅 가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팀쿡이 차이나만 가면 거의 국빈에 버금가는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저 이게 팀쿡하고 악사는 등 보이는 저 사람이 시진핑 주석이거든요. 아 이렇게 보면 뭐 차이나하고 애플이 윈닝 게임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뉴욕타임스에 난 기사를 보면 야 애플 너희들 차이나하고 결혼했나? 이렇게 그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뉴욕타임스에서 차이나 리스크를 지적하는 또 다른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면 애플이 차이나에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센서십, 그러니까 검열을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와 굉장히 어려운 하드 바게닝을 해야 된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하려 그러면 뭐 돈은 좀 벌지 모르지만 굉장히 uncomfortable compromise, 굉장히 불편한 그 타협을 중국 정부하고 해야 될 거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갈수록 그 애플을 압박하는 중국 정부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2017년에 맹기러진 국가정보법이죠. 이 중국의 법에 의하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기업, 물론 외국 기업도 포함되는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에서 획득한 개인정보, 이제 애플이 이제 중국 구독자들이죠. 개인정보는 중국에 저장해야 된다. 이게 엄청나게 애플을 압박하는 독소조항입니다. 미국의 관련법은요. 그 미국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사법당국한테 제공하면 안 된다고 딱 못 받고 있거든요. 애플이 중국 정부의 요구와 미국의 관련법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애플이 머리는 좋으니까요. 교묘하게 위선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FBI가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서 아이폰을 해독하는 암호를 알려달라고 애플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애플이 당당하게 너 우리 그 개인 고객 정보를 위해서 알려줄 수 없다고 칼같이 거절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중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서 슬금슬금 고객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이나와 교묘하게 타협해가지고 애플이 지켜야 될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아주 비판하고 있죠. 뉴욕타임스가. 저 그래프를 보시면 애플의 차이나 앱스토어에서 없어져 버린 앱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갑자기 뭐 작년하고 금년에 막 많은 그 앱이 없어졌어요. 그 애플의 차이나 앱스토어에서요.
근데 이것을 보고 뉴욕타임스하고 더 타임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애플이 중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가 미리 알아서 애플 스스로 사전 검열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약간 그 민주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외국의 뉴스 앱이 600개가 없어졌고, 어떤 프로 데모크라시를 주장하는 앱들도 애플이 미리 사전 제거하고, 정치적인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앱, 예를 들어 달라이라마나 홍콩 버벌 다닐 때 애플이 알아서 자진 삭제하는 겁니다. 2017년 이후에 약 5만 5천 개 앱이 없어졌다고 이제 더 타임스가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아니다, 아니다, 뭐 억울하다. 우리는 뭐그 3만 그 중에 3만 5천 거는 사기성 도박이 나쁜 것 때문에 제거하겠다는데, 더 타임스의 분석에 의하면 없어진 5만 5천 개 거의 대부분의 애플의 앱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다른 나라에서 입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죠. 애플 말이 맞는지 더 타임스 말인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애플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애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영어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우리가 중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거를 우리가 뭐 따르지 않고는 사업할 수 없고 중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고 애플이 얘기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이거 중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 애플하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하고의 차이가 나타난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중국에 들어갔다가 중국 정부에 이런 압력이 있으니까, 야, 우리 그런 거 중국 정부하고 타 못다 이거 놔버렸거든요.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저 사진에 보이는 거는 중국 규진성에 있는 애플의 데이터 센터죠. 굉장히 크죠. 근데 바로 저기서 애플이 아주 교묘하게 중국의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되도록 방관했다는 겁니다. 원래 그 중국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애플이 중국 밖에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중국이 법을 제정해 갖고 이 중국 개인정보는 중국이 갖게 된다고 강요하니까 애플이 저 규진성 데이터센터로 옮겼는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애플의 중국인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국 국유기업이 소유한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떤 정보를 알고 싶으면 애플에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중국 규진성에 있는 중국 국유기업한테 달라고 하면 자기 컴퓨터 서버에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애플은 만약 미국 사법당국이 뭐라고 하면, 나는 모른다. 내가 준거 아니다. 뭐 규진성에 있는 중국 국유기업이 줬다고 우리말은 오리발을 내미쓰는 거죠. 참, 애플은 참 잔머리 많이 굴립니다. Amnesty International의 아시아 그 지역 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 중국 기업이 하는 행동을 자세히 보면은 애플이 중국 기업의 압력에 대해서 저항했다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애플이 자기가 지켜야 될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업으로서의 지켜야 될 기업 가치를 위해서 중국 정부한테 확 맞서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생각하고 싶은 게, 왜 애플이 이렇게 어리석게 차이나 함정에 빠졌냐? 애플이 뭘 잘못했냐? 첫 번째 잘못은, 제가 이 다국적 경제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박영사에서. 이 책을 이제 이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해외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소개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책을 갖고 연구해 보니까 미국 기업은요,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하고 정치적, 군사적인 갈등 관계에 있는 나라에는 절대로 투자 안 합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 안 합니다. 두 번째, 설사 투자했더라도 미국 정부와 관계가 나빠지면 철수해버립니다. 이게 해외 투자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에 의해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는 중국 시장을 포기했습니다. 또이 닥터 거슬리도 이런 원칙에 의해서 2014년 당시 애플에 자문을 할 때, 야, 너무 중국에 몰빵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경고를 했는데, 애플이, 특히 팀 쿡이 이걸 무시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애플의 실수고요. 두 번째, 차이나에 너무 이렇게 몰빵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이나 리스크는 점점 커지는데, 여기에 대비한 플랜 B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애플이 진작부터 차이나 리스크를 알고 약간 어떤 생산 기지를 다운화시켰으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3분의 2 정도는 중국에서 생산하지만 삼성전자처럼 일부는 동남아로 이렇게 다변화시켜 놨으면
플랜 B가 있으면 요 차이나 리스크 커지면 슬슬슬 어떤 동남아나 인도로 옮기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싶으면 갈수록 중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닥터 거스리 박사의 지적이죠. 참, 이게 뭐 우리 기업은 참 잘하잖아요. 삼성전자, 뭐 중국에 있던 스마트 공장, 뭐 오래전에 이미 베트남으로 빼내고, 뭐 LG전자 다른 기업들 살살살 중국에 있는 공장 셧다운 시키고 동남아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뉴욕타임스가 진짜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게 지금까지는 Chinese people를 empowering 한 거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해서 공장을 세우면 중국 인민들이 거기서 일하고 소득이 올라가고 참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지금은 시진핑 체제에서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면은 CCP, Chinese Communist Party를 empowering, 중국 공산당을 좋게 해주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탈중국 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에 들어간 미국 기업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뉴욕타임스에 난 기사를 이렇게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볼게요. Apple's courtship of Chinese government. 저걸 영어로 번역해보면 이제 애플이 중국 정부하고 뭐 짝짝꿍 하면서 협력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워싱턴 정치인과 세계에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기업인 애플 간에 뭔가 디스커넥트, 뭔가 괴리가 있다. 이거는 제가 생각에 쉽게 말하면 궁극적으로 워싱턴하고 갈등관계가 벌어질 것 같아요. 애플하고 워싱턴 사이에.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왜 이런 기사를 썼냐면요, 그 뉴욕타임스도 워싱턴 특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백악관이 미 국무성 상무성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특파원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보기에는 워싱턴하고 교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계속 때리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패권 정쟁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모든 거대 기업은 중국에서 수수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미국의 거대 기업은. 근데 뭐 이 시대의 역행이가 거슬려 갖고 뭐 차이나 올인하는 기업이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게 두 개 있죠. 테슬라죠. 테슬라. 테슬라 앨런 마스크 저희 CEO는 이렇게 가만히 행동하니까 약간 헷갈해요. 약간 프로 차이나인데 뭐 어떤 때는 중국 공산당을 뭐 이렇게 약간 높이는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테슬라도 지금 중국에서 물 먹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중국 정부가 모든 전기차에 대해서 위치 추적 장치를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방 세계가 테슬라 너 중국 정부를 위해서 뭐 스파이 행위 하려니까 이 앨런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만약에 중국에서 맹기는 테슬라 자동차가 중국 정부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면 내 중국 공장 문 닫아버리겠다고 저 국제 지금 회의에서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베이징이 딱 보니까 베이징의 신기를 거슬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압력을 넣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말로 못합니다. 테슬라의 중국 판매가 19%에서 8%로 그냥 반토막 났고, 테슬라 주가가 지난 6개월 동안 27%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중국에 몰빵하고 차이나 리스크를 무시하다가 저렇게 테슬라가 당하는데, 넥스트 다음 당할 수 있는 기업은 누구죠? 바로 이 뉴욕타임스하고 닥터 걸스리가 제것이 애플입니다. 애플이 차이나 리스크를 해결할 플랜 B를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경영상의 위기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시는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